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스트레스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이 웃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에 눈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반면 하회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많이 웃는다면 마음이 안정된답니다. 그럼 다 같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웃어볼까요? 네, 정말 잘했어요. 셋째, 만약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문제로 혼자서는 마음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부모님, 담임 선생님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해요. 나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클래스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 번호를 통해 문자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몸의 피로를 해소해주고 뇌가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어요. 우울하거나 화가 난다고 해서 폭식하거나 굶는다면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단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운동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고 행복감을 높이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긴장감을 완화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